죽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찾으시니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시리라.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리라고 오늘 호세아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묵은 땅이 된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묵은 땅은 무슨 땅입니까? 버려진 땅, 잡초가 무성한 땅, 메마르고 척박한 땅,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그 땅은 투자 가치도 없고 생산성도 없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땅이 묵은 땅입니다.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은 땅입니다. 씨앗을 뿌려도 안 되고 그 묵은 땅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밖에 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쓰레기와 같은 땅입니다. 이 땅을 묵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성한 나무라. 열매가 없기 때문에 땅을 기경하라. 땅을 기경하라. 열매가 없다. 나무는 보기도 좋고 무성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좋으나 그 속에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땅을 기경하라. 두 번째는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은 분리되어야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저희가 두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세상 것도 의지하고 하니까 이 땅은 묵은 땅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4절에 보니까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은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쓸모없는 땅, 잡초가 무성한 땅,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기경해서 다시 땅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을 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긴가 민가 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냐고 똑바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만 가고 신앙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다시 생명력 있는 땅 옥토로 만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무상으로 줬습니다. 가나안 땅 돈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마음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강남 서초동으로 가서 한 사람씩 200평 내지는 2000평씩 가서 내가 줄 테니까 그거 공짜로 줄 테니까 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하면 우리는 다 가야 돼. 여기가 아무리 좋아. 강남 서초동이면 역삼동이면 최고 대한민국에서 노른자고 명동이면 한 평에 지금 2억이 넘어가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한 사람당 한 가정당요 수십만 평씩 땅을 줬어요. 무상으로. 가장 값지고 가장 세계사에서
좋은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윗도 아브라함도 말하기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40년 지난 다음에 한 사람당 수십만 평씩 땅을 줬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열두 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저들은 1달러도 지불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무상으로 공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여 그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상의 땅, 죄악의 땅, 저주의 땅, 그 땅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기경하지 아니하는 최악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옥토가 되어야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을 뿐 아니라 부활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심령이 완고하고 교만하고 잡초가 가시가 무성한 땅입니다. 참 이거 여러분 거기 아무리 씨앗 뿌려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묵은 땅 또 메마른 땅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땅에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타버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모든 것은 전부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세요. 이스라엘이 강팍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 생각하기를 하나님 생각하기를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마을에서 어른이 돌아가시면 구슬프게 앞에서 딸랑딸랑 하면서 북만산천 지금 가면 언제 오나 그럽니다. 북만산천이 저 멀리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들을 때 야 그 북만산천이 어디 있는 거야? 예. 대한민국 어디엔가 북만산천이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들이 딸랑딸랑 하면서 상해를 갔다 왔다 안 가요. 돈 또 한 500원 100원 또 이렇게 집해 놓으면 또 갑니다. 돈 주면 또 가고 예. 그러면 구슬프게 지금 상주들은 구슬프게 울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상여를 맨 한 20명의 좌우 쪽에 상여를 맨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어허이 어허이 하면서 갑니다. 제가 좀 키가 좀 크고 좀 이렇게 좀 성인이 됐으면 그 상여를 한번 매보는 건데 상여를 저는 못 매봤어요. 예, 아마 상여를 매본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참 그거 얼마나 구슬퍼요. 한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뒤에서는 자식들이 눈물로 통곡하면서 그 아비를 저 북만산천으로 보냅니다.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된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파헤쳐야 합니다. 묵은 땅은 뒤집어야 합니다. 깨뜨려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불과 기도와 뜨거운 찬양으로 엎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방법 가지고는 완악한 내 심령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로를 공사하다 보면 어떤 적에는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 합니다. 예. 그런데요 그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큰 것 가지고 도를 막 그 굴삭기로 콱 하면 돌이 막 깨지잖아요.
막 부셔집니다. 아스팔트가. 그거 뭐 삽 가지고 뭐 해야, 꽃갱이 가지고 해야 안 됩니다. 에이? 그거 가지고 막 하면 예, 다 파헤치잖아요. 새롭게 만들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오늘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무성한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화, 저주, 재앙, 심판이 곧 오니까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땅을 기경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기쁨과 행복, 축복,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전성기가 오게 하려면 내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내 땅을 기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복된 인생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부가 나가서 밭에 길가에 가시떨기에다 씨앗을 뿌렸다. 길가에도 안 나오고 돌밭에도 안 나오고 가시떨기에도 안 나왔는데 예,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늘 새벽기도 한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하지도 않고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모양으로 이런 저런 모양으로 이유로 주일날 새벽에 새벽기도 하지 않냐고 무작정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내 마음은 묵은 땅이 되었고 아직도 파헤치고 뒤집어야 할 내 심령은 옥토가 되지 않았는데도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갑니다.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새벽기도 하고 새벽에 지난 날에 모든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것을 다 버리고 새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새 마음으로 새 그릇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아무리 예, 이 땅에서 최고의 씨앗을 뿌려도 안 납니다.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뒤집으라는 거예요. 뒤집어야 된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오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하며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오리까. 이게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자기들에게 행하신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여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덮으신 그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오며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오리까. 여러분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손들 예 전 생애를 다하여 그분 앞에 올인해도 우리 인생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8월입니다. 첫째 주입니다.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70인데 나이는 나이가 50인데 나는 나이가 40인데 아닙니다. 큰 목표와 비전 가진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이고 큰 꿈과 큰 목표가 있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으면 힘이 있고 항상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꿈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비바람을 헤쳐나가지만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주저앉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명품도 있고 짝퉁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알곡이 있고 쭉쟁이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 나이가 80, 90이 아니라도 여러분 모세는 80에 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78세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49에 워싱턴 정치학과에 들어갔습니다. 49에 아들뻘 되는 애들과 손자뻘 되는 애들과 이승만 대통령은 워싱턴 대학을 49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50에 들어갔고 프린스턴 마지막 정치학 박사를 받았을 때는 53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한 20년 지내다가 78세에 대한민국의 78세 나이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90에 하와이에서 조용히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80, 70이 문제가 아닙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 큰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주에 가면요, 전주시, 예, 전라북도 전주시에 가면 전등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전주시에 많죠. 전등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개척을 한 지 2년 되었는데 교인들 다 해야 한 20명, 30명이고 반은 중고등부 학생이고. 예, 2년 됐으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 30명, 많으면 30명, 적으면 20명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 2층 월세입니다. 월세. 그 교회를 늘 보면 주인이 생각할 때 저거 뭐 새가 나오겠는가, 저거 또 2년 지났는데 또 3년째 저거 줘야 뭐 하나 해가지고 주인이 목사님을 불러다가 목사님 여 우리 상가에서 나가주세요. 그거 뭐 100명, 200명도 안 되고 20, 30명 어린아이들 가지고 그건 뭐 되겠습니까? 그냥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은 목사님은, 예, 그 목사님은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목사님 성함이 황인성 목사님입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길바닥으로 나가라. 당신이 나가지 않으려면, 예, 올해 안에 전세 1억을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에 이거 그냥 뭐 마냥마냥 뭐 한 달에 뭐 10만원, 20만원 밖에 안 받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예,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1억 가져오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가세요 하는 거. 하늘에 있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죠.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 교회가 성도들과 나가서 어디 가서 예배터를 다시 잡고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큰 눈물로 30일 기도,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합니다. 점점점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 너무너무, 예, 어렵습니다. 매일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 전등교회 앞에 산이 하나 있어요. 강청산. 강청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예. 이 강청산에 올라가가지고, 예, 새벽 기도가 끝나면 또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열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도 목사님을 따라갑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강청산 앞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바위 틈에요. 바위 틈에 그렇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보이지도 않는 바위 틈에, 예, 산삼이 있는 거예요. 산삼. 산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목사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신바탕 그냥 전주시가 다 그냥 들썩들썩합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하나님이요! 그래 이랬는데
목사님이 신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기도하다 말고 다 놀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가 보다 돈 몇 푼 때문에 어우 가서 보니까 목사님 가서 보니까 화이트네요. 여덟 뿌리가 있었어요. 여덟 뿌리가 산삼이 빨간 앵두처럼 아주 녹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덟 뿌리를 캤습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저도 처음 들어요. 뿌리가 1m 20. 그 바이트메스 여덟 뿌리가 1m 20. 두께가 25cm.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뭐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삼 가장 명의가 있는 가장 한의학 교수인 우석대학교 윤영갑 교수에게 감정가를 받았는데 이 산삼은 370년 된 산삼입니다. 37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강청산으로 강청산 예,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게 안 보였는데 이 목사님에게 이 산삼이 보이는 여덟 뿌리가 우석대학교 윤종갑 교수님이 하는 말이 감정가를 얘기했는데 최소한 한 뿌리에 350년 된 이 산삼은 2,500만 원입니다. 한 뿌리에 1억이 넘어가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예. 얼마예요? 2억이 다 되는 돈이에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우석대학교 한의학 교수인 윤영갑 교수님이 신문에 내니까 폐암 환자 말기가 그 신문을 보고 더 돈을 얹어줘서 5천만 원을 더 얹어줘서 3억을 줘서 이 여덟 뿌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예 폐암 말기를 알았던 이 사람이 그걸 먹고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아,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예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산삼은 난치병을 극복하고 저항력을 길러주고 최고의 명약이고 암 예방에 탁월한 또 면역력을 높여주고 당, 고혈압, 노화 방지 신비한 약 중에 신비한 약입니다. 산삼이라는 게. 산삼은 예로부터 불로 장생 명약이라고 그랬어요. 남녀노소 모두에게 아주 필요한 건강식입니다. 300년 이상 된 여덟 뿌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강청산을 올라가면 내려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보였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게 아마 산삼이 맨 처음에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쑥뿌리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걸 산삼으로 만든 거예요. 아멘. 산삼. 그리고 우석대학교 윤용갑 아주 이 산삼 명의하는 최고의 대한민국의 한의학 교수님인데 300년 된 산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최소한 350년 정도 된 산삼이라는 거예요. 1m 20, 30까지 막 이렇게 하니까 예, 하나님이 그냥 나무 뿌리를 역사하셔서 그냥 산삼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 전등교회 저 것들 뭐 하나님 믿는 것들이 20명 30명 모여가지고 뭘 뭐 하겠어 건물주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말 중에 아주 사자성어 중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금상첨화. 이야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금상첨화가 무슨 말이냐 비단길이 놓여 있는데 그 위에 또 꽃길이다. 아주 더 최고의 최상의 것을 말할 때에 사자성어로 금상첨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이 계속 겹치는 것,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행복한 일이 계속 되어지는 것. 그건 바로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오늘 친교 시간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 인삼 삼계탕이 준비되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인삼 삼계탕 먹고 이게 뭐예요? 금상첨화. 예, 예배 드린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최고인데, 예, 우리 한길선 권사님, 이선희 권사님이 예, 이것저것 냉장고에 있는 탁 산삼 인삼 보아다가 예, 흠석거렸습니다. 실컷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금상첨화예요.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복날이라고 이렇게 인삼까지 집어넣고 삼계탕만 줘도 감사하고 그저 좋은데 거기에다 또 뭘 넣으세요? 예, 산삼까지 넣습니다. 이게 금상첨화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아주 반대되는 말입니다. 아침에 버스를 놓쳤는데 지각하고 설상가상으로 지각까지 잃어버렸어요. 아주 오붓하게 그게 없는 거예요. 그저 급히 나가서 아침에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버스를 놓쳐서 지각하고 회사 가서 보니까 지갑이 또 없어졌네. 이게 뭐예요?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 중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마저 병 누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들어지는 거 어려워지는 거 계속 닥치는 환란을 닥치는 그것을 설상가상이라 합니다. 금상첨화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밭을 묵은 밭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기경해야 합니다. 예.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는 한 번도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제가 4월 달에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서장석 장로님하고 필리핀하고 한국 또 저 공군 사령부가 있는 진해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윤희철 집사님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우리 서장석 장로님하고 서 권사님하고 서울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서 권사님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거봐 너희들이 이렇게 노숙자가 된 게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떠나서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노숙자 우리 서건사님 예. 그냥 지나가던 사람 붙잡고 그래봐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예. 서건사님이 언제 한번 간증하실 거예요. 예. 아주 좋은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종로 상가를 가면요, 종로 상가는 거기에 가면은 예, 그냥 시간 보내기 위해서 장기 두는 사람들, 또 이렇게 노인네들 나와서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파고다 공원하고 그 종각에 보면 그 공원에 보면 쫙 노인네들이 있어. 그런데 그 노인네들이 제가 이렇게 한 5시간, 6시간을 제가 그 파고다 공원에서 노인네들 노는 걸 이렇게 봤어요. 네, 보는데 처음 보니까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80, 90을 세상을 살아왔어요. 근데 종로 3가에서요. 종로 3가에서 병원을 하는 네,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가 있었어요. 아,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안 오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 왜 안 올까? 안 올까? 그래가지고 의사가 아이들을 냈어요. 300만 원이면 모든 병을 내가 다 고쳐준다. 얼마요? 네, 300만 원이면 모든 병을 다 고쳐준다. 만약에 내가 일주일 내내 병을 못 고치면 300만 원 낸 거에 3배. 3배면 얼마예요? 내가 천만 원을 주겠다. 네. 자기가 병을 못 고치면 천만 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글자를 보고 이렇게 크게 써놨으니까 의사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예, 이 사람들 병을 찾아오질 않아요. 병이 걸려도. 근데 내가 예, 300만 원만 나에게 주면은 내가 모든 병을 다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파고다 공원에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예, 삼성그룹에서 은퇴하신 어느 큰 예, 대표 이사께서 그 글을 보고 야 저건 나한테 제대로 걸렸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집에서 병원에서 예, 은행에서 300만 원을 가져가다가 의사한테 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의사가 하니까 예 300만 원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내가 병이 있는데 무슨 병입니까? 하니까 나는 요새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뭐가 없어요? 입맛이 없습니다. 아 입맛이 없다는데 의사가 어떻게 고쳐요? 못 고치죠. 이건 도저히 입맛이 없다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다음에 하얀 가운을 입히시고 그 이발소에 가면 편한 의자 그리고 간호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그 23번을 가져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23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자가 생각할 때 아 저게 아마 인삼 대린 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웅담이나 그러니까 입맛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 좋은 걸 아마 주는가 보다. 입을 쫙 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쫙 벌리니까 간호사가 23번을 갖다 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분 게 휘발유야. 휘발유를 갖다 보니까 어때요? 어. 이 사람이 입맛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아 입맛이 돌아왔잖아요. 이 사람아 내가 입맛이 없다고 휘발유를 집어넣으니까 입맛이 살아온 거야. 휘발유 감각을 알았으니까. 아 이것 봐라. 그 첫 번째 당했어요. 그 두 번째 또 의사에게 그 다음날 생각을 깊이 하고 또 갔어요. 의사에게 가가지고 아 이거는 두 번째는 의사는 나한테 걸렸다.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런 거야. 이걸 어떻게 고쳐요? 안 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가운을 입히더니 의자에 앉히더니 잘 들으셔야 돼요. 귀가 안 들려요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얘야 간호사한테 하는 말이 얘야 그 어저께 가져온 23번 다시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23번이 뭐예요? 아 이제 또 잘 들린다고. 두 번째도 이 사람이 예, 졌어요. 시발료를 갖다 또 들어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예 잘 들린다고 내 귀가 잘 들린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집에를 갔어요. 요거를 잘 생각하면요 침에 절대로 안 걸리고 언제든지 아침 저녁으로 웃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뭐든지 삼세판이잖아요. 이제 세 번째 집에 가가지고 아 요거 봐라 의사가 내 돈을 먹어 절대로 먹을 수 없지. 예, 내가 본전을 찾아도 나는 손해 보진 않아. 내가 세 번째 이제 사람이 또 간 거예요. 세 번째 갔는데 의사에게 하는 말이 첫 번째는 입맛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귀가 안 들립니다. 세 번째는 눈이 흐릿흐릿해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고쳐요 의사가?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눈이 어저께만 해도 땡글땡글했는데 아침에 오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현기증이 나면서 눈이 초점을 잃어버리고 잘 안 보여요. 그런 그 의사가 그래요? 아 참 큰일 났네요. 의사가 300만 원 받았으니까 못 고치면 10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오늘은 내가 현찰이 많지 않아서 예, 100만 원을 드리고 내일 다시 오면 9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말 현찰은 1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받고 병원에 나가자마자 돈을 씌워보니까 얼마예요? 의사한테 간 거야. 예, 굉장히 빠르시네. 돈 다시 가져오세요. 왜요? 어떻게 내가 100만 원을 줬는데 어떻게 50만 원인지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돈이 잘 보여서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다 고쳐진 거라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절대로 의사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 뛰는 자에 나는 사람 있고 설상가상 있는가 하면 예. 아주 우리에게도 또 비단과 꽃길이 있는 그런 길이 금상첨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금상첨화 예. 예배드리고 또 좋은 일이 생기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산삼 인삼 넣은 삼계탕 먹고 집에 가서 예. 그게 좋은 말이 많이 있잖아요. 꼬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형부 좋고 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금상첨화입니다. 오늘 8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한마음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